오케이. 그래서 뭐 그랬냐면 뒤에 11 오케이. 그래서 뭐를 갖고 있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나요? 오케이. 뭐라고요? Does 아닌 것 같고요. she have? Does she have a bike? 뭐라고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그랬더니 Yes, she has. Yes, she has. 해도 되고 Yes, she has a bike 해도 되고 Yes, she does. 그렇지? Yes, she does. Okay. 그 다음에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영어로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does. 다음 계속해서 Does he have Okay. 브레나는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an umbrella? Okay. 그래서 뭐라고요? Does he have an umbrella? 그랬더니 No, he doesn't. No, he doesn't. Okay.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할 건데 누구겠어? Have죠. 그렇죠. Have의 뜻이 뭐다?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렇다면 이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걸 보고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란 얘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나가 뭘 한다란 얘기를 할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가 does가 숨어 있다가 그러면 does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has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She has a bike가 만들어지겠죠? She has a bike. 그러면 she has a bike는 무슨 뜻이야? 그냥 정말 그렇죠.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마침표예요, 물음표예요. 그렇죠. 마침표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렇죠.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누가? 더즈가. 헤드 속에 헤즈가 숨어있는 게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죠. 더즈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더즈하고 해브하고 분리됐죠. 그러니까 헤즈는 다시 뭐로 바뀐다? 해브로 바꿔서 더즈 시 해브하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할 시간이 네 아이디어 후임 걸 알지? 저요? 예. 하, 좀 이따가 책하고 패드부터 먼저 하세요. 시험 치기 전에. 헤이, 자전거 가지고 있니라고 물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yes she does 할때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have a bike 대신 왔을까요? 해브 어 바이크는 두가 대신할 수 있겠죠. 더즈니까 예스 씨 그러면 예스 씨 해브 어 바이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스 씨 해브 어 바이크입니까? 예스 씨 해즈 어 바이크입니까? 그러니까 더즈는 뭐 대신 왔다? 예스 씨 해즈 어 바이크. 예스 씨 두야, 예스 씨 더즈야. 그러니까 예스 씨 해브 어 바이크야, 예스 씨 해즈 어 바이크야. 그러니까 yes, she does라고. 됐습니까?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가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는 뭐야? 어, Do you have a bike죠? 그렇죠? 예, 여기 he, she, it이 아니고 you니까. 그래서 넌 자전거 갖고 있니? Do you have a bike?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래? Yes, I do. Yes, I do라 그러고 이 do는 뭐 대신 왔어? Have a bike 대신 Yes, I have a bik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하다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우산을 갖고 있니라고 묻네요. 그는 우산 갖고 있니? He has an umbrella. 오케이. 근데 이번에 대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No, he doesn't. No, he doesn't. doesn't. 네, 이번에 다 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어. has겠어. does가 여기 있는데. 여기.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됐습니까? 자, 그는 가지고 있다는 뭐야? He has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 싶을 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죠. 아니란 얘기할 때 쓰는 게 not이죠. 그러면 he not has야, he has not이야. 다 아니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es가 숨어 있다가 뭘 만들어? he doesn't를 만들죠.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던 뭐가 빠져나왔어? does가 빠져나왔죠. doesn't가 빠져나온 게 아니죠. does가 not과 합쳐지기 위해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has가 does랑 분리됐죠. 그러면 has는 뭐로 바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 자, 시험은 쳤나? 시험 쳐도 됐어요? 시험 쳐도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